안녕하십니까. 이번 AWK 사용법 소개를 하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이공학번 윤영우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AWK 제어문과 사용자 변수, 내장 변수 및 함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K 제어문, 사용자 변수, 내장 변수 및 함수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저번과 동일하게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스템에 AW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본 리눅스 명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이제 구조, 문법, 패턴, 유형과 같은 AWK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AWK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제어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WK는 시원어와 비슷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 제어문을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보다 유연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제어문의 사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if문입니다. AWK에서의 if문을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처리하기에 유용한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if문은 조건을 검사하여 해당 조건이 참일 때 또는 거짓일 때 실행할 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실제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awk if를 사용하면서 두 번째 필드가 50보다 클 때 print 첫 번째 필드가 too high라고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f else문입니다. if else문은 if 문 에서 이제 조건에 맞지 않을 때의 액션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too high 뒤에 else print range is ok를 적어줌으로써 두 번째 필드가 50보다 작을 때의 액션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시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져놨던 여기서 시언어처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이제 else print range is k라고 적어주시면 이제 출력되지 않았던 즉 두 번째 필드가 50보다 크지 않았던 레코드에는 range is ok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or문과 while문입니다. AWK에서 for문과 while문을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복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각각의 사용법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for문은 awk하고 따옴표 중괄호 열고 시언어처럼 for문에 대한 조건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for문에서 다시 중괄호를 열어서 for문 안에서 실행될 액션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고 다시 중괄호 따옴표를 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예시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문에 사용될 텍스트 파일을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전에 일단은 그냥 제가 미리 적어놨던 텍스트 내용을 붙여 넣어주시고 SQL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WK 다음표 중괄호 열고 포문과 포문에 대한 조건을 입력을 해줍니다. 닫고 다시 중괄호를 열어서 적어주시고 중괄호 닫고 따옴표 닫고 a.tx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적힌 게 그걸 안 적어줬네요. i를 출력을 해줘야 되고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홀 루프를 돌면서 이제 홀 루프를 돌면서 레코드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 이렇게 저희가 했던 명령어 구문에서는 이제 각 레코드마다 0부터 1까지 숫자를 반복하면서 각 레코드의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도 이제 C1와 똑같은 구조로 이제 AWK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WK 따옴표 중괄호 열고 i는 1로 변수를 설정해 주시고 이제 while 조건을 설정한 다음 중괄호를 열어서 while문 내에서 실행되는 액션을 정의를 해 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a.txt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awk i는 1 변수 설정해 주시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신 다음에 조건을 넣어줍니다. while문에.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액션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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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xt를 해주시면 각 레코드마다 그 1부터 2, 0, 1부터 2까지 i의 값을 출력을 해주고 첫 번째 필드 값을 출력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문 제어입니다. AWK에서는 브레이크 C1와 비슷하게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사용한 반복문을 제어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브레이크는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문을 탈출하고, 컨티뉴는 남아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반복문의 시작 부분으로 제어를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에 사용될 텍스트 파일을 수정을 해주시고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을 페이스트 해줍니다. 그리고 라이트 뷰에서 나와주시고 확인까지 해줍니다. 그런 다음 AWK 폼은 작성을 해주시고 후문 안에 다시 if 문을 넣어서 열로 x는 0으로 잡을 때 int out break하고 액션을 정의를 해주시고 다음 다시 조건을 적어주시고 다시 for 안에 if 문을 넣어서 x가 0일 때 액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continue를 작성을 해주고 닫고 다시 따옴표를 써서 닫아주고 지금 txt에 대해 수정을 해보면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를 잘못 썼습니다. 포문이 하나, 두개 들어갔고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게 AWK 전체의 중괄호를 한번 안 닫아줘서 실행이 안 됐었고요. 실행을 해 주시면 이제 a.txt 파일에 이제 필드 값에 따라서 bottom out, get next item,
여기도 좀 오타났네요. bottomed out 이렇게 번갈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복문에서 이제 달러 x가 음수인 경우 bottomed out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통해서 반복문을 탈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두 번째 반복문에서 달러 x 즉 x번째 필드 값이 0인 경우 get next 아이템을 출력하고 남은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제어입니다. EWK에서의 next와 exit을 사용한 프로그램 제어고요. 이제 next는 입력 파일로부터 다음 입력행을 가져와서 EWK 스크립트의 맨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게 되고, exit은 AWK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 사용합니다. exit문은 이제 레코드의 처리를 중단시키지만 end문 너머로 건너뛰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또 실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습에 사용될 이.txt 파일을 수정을 해줍니다. 일단 제가 미리 적어온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고요. 나를 라이트 키로 나와서 확인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wk 열고 프 문을 써주면서 세 번째 필드가 0일 때 이제 중괄호를 열고 액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skipping record with $0가 0 아니죠. 여기서 $3가 0일 때 하고 next를 적어주고 중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프린트 이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프로세싱 레코드를 출력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이렇게 출력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시고 이제 다시 이품은 달러 세 번째 필드가 0보다 작을 때 중괄호를 열어서 액션을 지정해 주는데 print negative value found in 필드 세 번째 하고 이제 다시 semicolon exit 해서 빠져나오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것들은 conditional processing for record 하고 $1, $2, $3처럼 세 번째 필드까지 출력을 하도록 해주고 중괄호 닫고 다운표 2.txt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if 문에서 세 번째 필드가 0인 경우 이제 skipping record $3은 0을 출력을 하고 next를 사용해서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레코드는 그러면 alice 60 0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서 좋은 첫 번째 레코드가 좋은 25, 3이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이 부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processing record와 additional processing for record 두 개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두 번째 레코드인 alice 60, 0은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skipping record 이제 with $3은 0 이렇게 해서, next로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레코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POP 40-15 이 레코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POP 40-15 이 레코드는 첫 번째 if문에서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processing record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if문에서 이제 세 번째 필드가 0보다 작기 때문에 negative value
found in $3. 이제 세 번째 필드에서 음수가 발견됐다는 이제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if 문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exit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 AWK가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WK 사용자 변수입니다. AWK에서는 사용자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종종 AWK에서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런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WK 내장 변수입니다. AWK 내장 변수는 스크립트에서 특정 정보를 가져오거나 조작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내장 변수들은 AW 스크립트 내에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 사용자가 추가적인 선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장 변수는 NF, Number of Fields가 있고요. 이거는 현재 처리 중인 레코드 즉 행의 필드 개수를 의미합니다. NR, Number of Records고요. 현재 처리 중인 레코드의 순번을 의미하게 됩니다. FS는 Field Separator로 필드를 분리하는 구분자로 이제 기본값은 공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마이너스 대문자 F 옵션을 통해서 사용자 정의 필드 구분자를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에 AWK 내장 함수입니다. AWK 내장 함수는 AW 스크립트에서 바로 사용을 할수 있고, 주로 문자열 처리, 수학적 계산, 날짜 및 시간 처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내장 함수들 중에서는 수학 함수, 문자열 함수, 날짜 및 시간 함수가 있고요. 수학 함수에는 제곱근을 반환해주는 SQRT, 그리고 0과 1 사이의 난수를 반환해주는 RAND, 그리고 문자열 함수에서는 문자열 S, 즉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Length 함수, 그리고 각각 문자열의 이제 모든 문자를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toLower, toUpper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및 시간 함수에는 현재 시스템 시각을 초 단위로 반환을 해주는 SysTime이라는 함수가 자주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에 이어서 쭉 이어서 이제 구조, AWK 구조, 문법, 원리, 패턴, 제어문, 변수, 함수에 걸친 전체적인 AWK 사용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